대형 취득을 준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상 캐터기왕 운전 강사 하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앞전에 기어 변속 구간 꿀팁으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기어 변속 먼저 하고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이 안 돼요. 최전기가 업데이트 되면서 전국 시험장이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본대로 하는 방법. 우리가 흔히 공단 시험장 가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좀 새롭게 연구한 방법입니다. 자, 철길 건너목에 멈추고 이제 가속 구간을 진입을 하면 채전기가 보이시면 여기 변속에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변속입니다. 자, 변속이 아직 안 들어왔으면 돌발 나오겠네요, 여기서. 자, 돌발. 변속이 깜빡깜빡 안 하게 돌발 나와요. 자. 자, 돌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변속 구간이 이제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죠? 변속 깜빡깜빡 합니다. 자, 아직은 과제를 하면 안 돼요. 과제 준비만 하는 거예요. 자, 20 언더바, 최저속도 20. 그죠? 최저속도 20. 20 이상 올려라. 언제? 표지판에서 10m 앞에 보시면 바닥에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기 자석이 매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 오른쪽 앞바퀴에 밑에 센서가 저기를 터치를 하면 요 깜빡깜빡 하는 게 멈춥니다. 멈추면 자, 20 이상 올리고 3단 넣고 속도 줄이면서 2단 넣어야 되는데 도로가 너무 짧아요. 40m 밖에 안 됩니다. 버스는 길고요. 그래서 미리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야 돼요. 여기서 적어도 18km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 깜빡깜빡 하는 게 멈추면 엑셀 밟으면 20 금방 되겠죠. 그 상태에서 3단 넣고 속도를 줄이면서 2단을 넣으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전혀 안 내고 가시면 어려워요. 자, 이거 두 번째 방법은 2단으로 진입을 하고 깜빡깜빡하게 멈추면 마찬가지 속도를 어느 정도 내고 들어갑니다. 바로 3단 넣으세요. 20 이상 안 올려도 돼요. 3단 넣으시고 3단 넣은 상태에서 20 이상 올린 다음에 바로 속도 줄이면서 2단.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먼저 보여드리고, 자, 미리 2단 변속했습니다. 자, 속도를 미리 올려야 돼. 미리 올려야 쉽습니다. 자, 이제 풀엑셀 붕 20 됐죠? 3단 넣고 줄이면서 2단 이렇게 나오시면 감점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 이상에서 3단 넣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3단을 넣고 여기에 깜빡깜빡 하는 게 멈췄을 때 3단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뭐 3단 넣으시면 감점 되는 거예요. 3단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자, 2단을 넣고, 자, 2단 진입이니까 2단 넣고, 자, 지금은 3단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엑셀을 살짝 약간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깜빡깜빡 하는 게 멈추면, 자, 3단 넣으시고 풀엑셀 20 이상. 자, 20 이상 올라가죠? 그리고 속도 줄이면서 2단 넣으시면 감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쉽죠, 그죠? 자, 지금까지 가속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방법 잘 숙지하셔가지고 다들 기어 변속 감점 없이 나오셔가지고 대형 면허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 상쾌 상쾌한 운전 강사 하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